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녹화 소리가 되는 건가? 소리를 눌러야 되는데. 이거 3과 들어갈 건데, 3과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영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재요. 됐나요?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 씨발, 얘기했는데 존나 재수없어. 근데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줄게. 아니, 진짜 우습게 싹 빼고. 선생님 어렸을 때 신동 얘기 들었었어요. 알았죠? 나가.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조숙했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봤었으니까. 그리고 성적표가 다 나왔었어요. 성적표가 나왔었는데, 수음이한가 들어봤어요? 수음이한가? 그 올수를 맞고 우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있으면 내가 그 꼴을 못 봤어요. 알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아, 얘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한가닥 하겠다, 좋은 데 가겠다 얘기를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병신이라고요. 됐어? 여기 신동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야, 어렸을 때 신동이, 성인이 돼서 신동이란 법이 돼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알았죠? 여기 글의 주제는 뭐냐면, 영재성, 영재, 조숙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미래의 성인이 됐었을 때 과연 그걸 쭉 이어가느냐.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야, 이거 교과서잖아.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 학생들이 보는 건데, 어렸을 때 신동인 애들은 커서도 신동이 돼. 그러면 니네들이 이 글을 읽으면, 만약에 이거 말고 어렸을 때 신동인 애들이 커서도 신동이 돼, 그러면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씨발 공부 놔버린다고. 나는 신동 아니니까 나중에 성공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 글은 안 나와. 알았지?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생한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건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동이 커서 성공한다는 보장 없고, 중요한 건 커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조숙함, 영특함,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가? 추후에 뒤따르는 끝까지의 노력, 인내,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야. 알았죠? 이 교과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수업 나오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신동이고 커서도 신동이었던 모차르트 얘기가 나오는데, 모차르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신동이 아니었다라는 내용도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리고 이 글의 로직 플로, 논리적인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어떻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어렸을 때 신동인 애들이 끝까지 조사해서 성인이 됐을 때 신동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됐냐? 이게 첫 번째 연구 방법이야.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성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 유명한 사람이 어렸을 땐 어땠지? 라고 알아보는 방법. 이 두 가지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1번과 2번은 정반대인 거 알겠죠? 그죠? 연구하는 방법이 반대잖아. 신동이었던 애들 커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커서 잘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보자. 근데 내용 보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잘나갔던 애들이 커서는 그냥 평범해지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성인, 우리가 이름만 들었을 때 아는 사람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바하 이런 사람들 나와.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씨가 이름 알잖아. 이 사람들 어렸을 때 보니까 존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다. 이 내용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이 글의 흐름이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그닥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니네 내신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우리 뭐 조심해야 돼? 항상 시제 조심해야 되고, 태 조심해야 되고, 관계사 조심해야 되고, 분석어문 나오면 분석어문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3관은 내용 좀 위주로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좀 잘 보세요. 문장 순서, 문장 끼워넣기 수업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거 알지? 니네들이 그것만 나오면 틀려서 그래. 알았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요번에 9월달 고1, 2, 3 모의고사 본 거 알죠? 니네들은 안 봤지만 8월 31일 날 봤어요. 됐나요? 근데 고3 제2차 수능 모의평가에서요, 오답률 1위, 2위가 뭔 줄 알아? 문장 끼워넣기였었어. 됐어? 얘가 오답률 1위라고. 니네들이 고등학교 가면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트는 게 끼워넣기하고 순서야. 그건 해석도 돼야 되지만, 뭐? 논리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거든. 논리적인 흐름 잘 보시라고. 됐냐?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의도적으로 내신 공부할 때는 그거 꼭 보면서 공부하시라고요. 알았죠?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내 얘기를 좀 해주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 시험 봤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내가
60명 중에 반에서 5등 했어. 첫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야, 5등 한 것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영어 시험을 64점 맞았다니까? 그거 맞았는데도 반에서 5등 했다고. 나머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았지? 알겠지? 어. 전교에서 몇 등 했냐면, 전교에서 우리 반이 잘하는 반이어가지고, 전교에서 내가 20몇 등인가 했었어. 20몇 등인가 했다고. 24등인가? 5등인가 했어. 전교생 몇 명인 줄 아냐? 900명이야. 15개 반 있었으니까. 됐냐? 900명에서 1000명이라고. 야, 공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잘한 거지. 근데 담임이 어느 날 불렀어. 성적표를 나눠주는 날 나를 불렀다고. 나보고 수업 끝나고 나무래. 그래, 남았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유부녀였었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바로 앞에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갔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선생님 그때 부반장이었었거든. 근데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라고 했는데 나한테 공부를 하냐? 아니야. 맨 처음에 뭐 얘기했냐면 집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 우리 집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러는 거야. 아, 씨, 나라서 존나게 당황스럽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내가 그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거든. IQ 검사인데 내가 IQ가 얼마가 나왔냐면 146이 나왔어요. 내가 전교에서 탑을 찍었단 말이야. 전교에서 탑을 찍으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게 이 선생님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야, IQ하고 성적은 전혀 상관없어. 알겠어? 어. IQ가 높은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 그지? 이해력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암기력이 조금 더 높다거나. 근데 이거 성적하고 저기 관계없어. 나는 IQ가 높은 편이었지만 나는 특히 높은 게 뭐냐면 잔머리 지수야. 알았죠? 잔대가리 졸라 잘 굴린다고. 그래서 애들은 막 수학시험 보고 그러면 문제 딱 풀고 막 그러는데 나는 딱 봐가지고 나올 것만 딱딱 풀었어. 그랬다고. 이런 게 이제 잔머리 지수야. 그러니까 IQ가 높고 잔머리가 높은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알아. 그리고 니네 메타인지란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메타인지가 높은 편이었어. 내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모르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 알았죠?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IQ도 높고 공부도 괜찮게 했던 놈이 지금 어떻게 살아? 평범하게 산다고요. 나 그냥 평범해. 알았어?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야. 알았지? 평범한 게 일반 사는 사람 똑같다고요. 그 얘기할 거라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대중고 2학년 있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애들 중3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얘네들은 2년을 먼저 니네들보다 수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야. 니네 대중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니네들 4명은 학교 다니면서 알겠지만 1등급 맞기가 존나 힘들다는 거 알지? 이런 애들이 1등급 찍는 거야. 그러니까 뚫기 힘들다고.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걔네들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학원에 지금 대진고 2 화목반에 중학교 2학년 애가 수업을 듣고 있어. 나랑 같이. 중2야. 오마중 2학년. 걔는 얘네보다 더 똑똑해. 그런 애들이 1등급을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1등급 깨기가 어려워. 니네가 만약에 이과인데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내가 고3 이과인데 수학을 2등급 찍었다. 이 새끼 존나게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고3 현역인데 재수 안 했는데 수학이 1등급 나온다. 얘는 천재야. 알았죠? 인정해줘야 돼. 근데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신동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선생님은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 니네 학교 다니면서 보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월등히 잘 그리는 애들 있지. 학원 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있어. 그리고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참 잘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그런 거 뭐라고 그래? 재능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선생님은 나는 공부도 난 재능이라고 생각해.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나는 좀 많이 판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공부도 기술이고 재능이야. 어느 정도 공부 머리가 타고나야 돼, 솔직히. 근데 공부 머리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건 정말 죽어라 노력해서 뚫을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엔 2등급이 마지막에 쓰는 것 같아. 2등급이 최고의 한계친 것 같아. 진짜 내가 보기엔 그래. 20년 넘게 가르쳐 온 내가 본 결과로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등급 찍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걔네들은 공부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가미된 애들이라고. 선생님 친구 중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고 나머지를 공부하는 새끼가 있었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걔가 그렇게 노력해서 걔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는 애들만 놀잖아. 왜냐 한 반에 니네처럼 뭐 25명 뭐 이러지 않았어. 60명, 65명 있단 말이야. 걔하고 놀지도 않았었어. 근데 걔가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어디를 갔냐면 서강대를 갔어. 나는 그게 노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대 고대까지는 갈 수 있어. 존나게 노력하면.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재능도 있어야 돼. 재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서울대 못 들어. 알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재능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건 유전의 영향도 있어. 유전의 영향도. EBS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들의 공부 실력이 공부 대학 가는 게 아버지의 학벌과 비례한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고학력자일수록 애도 공부를 잘하더라요. 그런 논문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어느 정도는 믿어. 재능과 유전이 좀 있어야 돼. 아 씨발 녹화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제발 지네 엄마 머리를 안 닮았... 자 거기까지. 자 알았죠. 여보 사랑해. 자 하여튼요.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요. 어느 정도 좀 타고나야 돼. 알았죠. 근데 내 생각이고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어떻게?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알았지? 근데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여튼 됐나요? 자 본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4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양승훈 대가리 받고 뭐하냐? 왜? 여기 봐. 승훈아 글자 보이냐? 네. 어, 그래 처음부터 가보자. Do you think 그랬어요. 끊어보시고요. 너는 생각하니 그랬죠. 여기 would be 좀 체크해보세요. 왜 체크하라고 그러는지 알게 될 겁니다.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돼있지. 여러분 자습서에 여기 being에다가 밑줄 쳐놓고 if you were라고 써놓고 가정법 과거라고 써놨어요. 고개 들어봐요. 가정법 과거 방식 좀 볼까? 가정법 과거는 일단 개념부터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 됐냐? 개념부터 알아둬야 돼. 공식은 어떻게 쓰는데?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were, 일반동사를 쓸 때는 일반동사의 과거형. 됐냐?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되니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동사원형을 쓴다. 이게 바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할 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는데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여기서 딱 끊어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는 거 알지? 두 개 자리 바꿔도 돼. 됐어? 잘 봐. 우리 본문 보시면 여기 주어 칠판 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썼어. 됐어? 지금 이거 뒷부분 쓴 거야. 됐냐? 그럼 앞부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부분이 여기 써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안 써있는데요? 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뭐 한 거야? 분사구문화 한 거야. if 지워주고 주어 같은지 확인해서 지워주고 were를 being으로 바꾼 거라고. 내 말 이해되냐?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뭐라면 The child prodigy. 신동이 네가 된다라고 하면 네가 행복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신동이라면 참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니. 됐어 여기까지? 왜 being을 썼는지 알겠냐? 이해됐어? 아, 가정법 과거 if 주어 were인데 if 지워주고 주어 같아서 지워주고 were를 being으로 바꿔줬구나. 됐니? 그래서 being a child prodigy가 앞에 가정 과거 앞부분, 이 부분이 가정 과거 뒷부분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해하세요? 알았죠? 중요한 문장이야. 왜 being인지 꼭 이유 알아둬야 돼. 됐어? 아, 그 다음요. 컴마 나와 있는데요. 동격의 컴마입니다. A child prodigy에 대한 개념을 써놨어요. 됐나요? prodigy가 신동이란 뜻이야. 영재, 신동이요. 됐어? 그러면 뒤에 개념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someone, 사람인데, who 주격 관계되면서 야 someone은 단수다 is truly 여기 수동태다 여기 보호라고 써놨는데 나는 보호로 봐도 되지만 나는 수동태라고 할게 왜? 여기 ed 형태 좀 봐더라고 그냥 그래서 재능을 받은 사람이야 진정으로 재능을 받은 사람 니네들 헷갈릴까봐 일부러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BPP니까 됐어? 재능을 받은 사람 in something 뭔가에 있어서 at a very young age 졸라 어린 나이 때 됐냐? 졸라 어린 나이에 진정으로 뭔가 있어서 재능을 부여받은 누군가 즉
네가 신동이 된다면 너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너는 생각하니? 됐어요? 물어봅시다. 나 신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 들어봐. 없어? 야, 신동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싫어? 그래, 되는 대로 살아. 뭔 신동이야, 신동은. 됐냐? 가보자. Maybe, 아마도, you would. 이거 가정법의 계속 연장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요. 됐나요? 너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뭐야? 어, 나 신동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 됐어? 너는 아마 신동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일 수도 있고, 아마도 you wouldn't. 신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됐어? 두 개 중에 하나잖아. 니네들은 지금 신동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중요한 문장은 하우에부터. 하지만 연결어 조심. 내가 연결어 나올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문장 끼워넣기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거 앞부분이니까 꼭 잘 봐. 하지만 신동이었으면 좋겠다. 신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고 니네들은 대답할 테지만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어. In a society. 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that 체크하시고 generall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accept라는 동사가 나왔네. 주격관계대명사네. that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관대예요. 내가 주격관계대명사 나올 때 항상 뒤에 동사의 수일척에 나라고 그랬지. 그지? A society 단수라서 S 붙이셔야 돼. 됐냐? 우리는 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 the idea.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여기 대체크. 얘 뜻은 동격의 접속사야. 앞에 있는 뜻하고 뒤에 있는 뜻하고 달라. 알겠어? 같지 않으니까 꼭 확인해. 어법적으로. The idea that, the news that, the truth that 할 때 뒤에 완벽한 문장 대신 동격의 접속사. 됐냐? 뒤에 완벽한 문장이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냐면 giftiness, 영재성, 뭔가 선물을 받은 것, 즉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은 거 영재성 얘기하는 거야. 영재성이 read to. 얘들아, read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다. 뒤에 명사 써야 된다. 됐냐? 근데 read는 좀 독특한 놈이지. read가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read는 오형식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를 써. 근데 read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야. 됐냐? success 명사다. 영재성이 read to. read to 같은 뭐라고 그랬는데? read to는 무엇무엇을 이끌다. 초래하다. 촉발하다 이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 뭐? cause, trigger, give rise to, bring about.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 resulting. 됐냐? 뭐뭐를 초래하다야. 영재성은 초래한다, 성공을. 아, 영재성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됐냐?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 어? 쟤 영재네? 나중에도 잘 되겠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됐네?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And 그리고 성공이. 어? 영재라서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성공은 guarantees, 보장한다. 뭐를요? A life, 삶을 보장한대. Full of happiness,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됐네? 영재성, 얘 성공하겠네? 성공해? 그럼 얘는 행복하겠네. 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됐나요? 해석돼요? 됐어? 근데 나 봐봐. 이거 맞아 라고 얘기할까?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됐어? 아, 그 다음. Does giftness, 영재성이,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영재성이 정말로, 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기네. 영재성이 guarantee, 보장합니까? Future success, 미래의 성공을 보장합니까? 됐냐? 질문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응답이 나와야 될 거냐? 그지? 질문하고 본문 2로 넘어가는 거야. 됐어? 이제 본문 2. 본문 1 끝나는 게 뭐였어? 영재성이 과연 성공을 보장하느냐? 됐냐? 그러려면 아닙니다, 깁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얘는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얘기해 줄 거라고. 알았냐? 이거를 연구한 조사들이 있더라. 그 조사에 대해서 소개가 나가는 게 이제 본문 2야. 알았죠? 됐어요? 가볼게요. There are two ways.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어가 two ways라서 아서야 돼. 대어는 주어 아니야. To answer, 대답할. This question, 이 질문에. 이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질문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돼. 문장 순서요. 됐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원 하나 나오는데, 야 봐봐, 원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방법, 모의고사라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나올 텐데, 이거 우리 교과서잖아, 졸라 길잖아. 원이 존나 길어. 알았지? 됐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to track. track은 추적하다. 동사로 쓰이면 추적하다의 뜻이야. 명사로 쓰이면 길이고. 야, 트랙 열 바퀴 돌고 와. 이런 말 들어봤잖아. 트랙이 원래 길이야. 알았냐? 근데 트랙은 동사로 쓰이면 추적하다의 뜻이고, 같은 말. 약간의 뉘앙스는 다른데,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알아두시면 돼. track, trace, trail. track, trace, trail. 추적하다의 뜻. 됐냐? 명사 뜻도 다 길이란 뜻이야. 됐어요? track, trace, trail.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적하는 것이다. 뭐를? The achievement of precautious keys. 단어, 낯선 것들 꼭 외워. 업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precautious keys. precautious. 조숙한. 됐어요? 형용사입니다. 뒤에 명사도 나오는데, 명사는 precaution이. 됐어? 얘는 형용사. precautious. 조숙한 아이들의 업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야, 영재. 이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보자 이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냐?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아까 얘기해줬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공한 사람들이 어렸을 땐 어땠지? 라고 살펴보는 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알았죠? 됐나요? 아, 야, 1번이 더 쉽겠냐? 2번이 더 쉽겠냐? 1번. 2번. 뭐가 더 쉬울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쉬울까? 2번이 더 쉽지 않겠어? 이건, 야, 지금 영재들 찾아가가지고 이 새끼 성인이 될 때까지 씨발 한 20년, 30년 기다려야 돼. 됐냐? 근데 지금 유명한 사람들 과거에 어땠는지는 조사해보면 나오잖아. 그지? 2번이 더 쉬울 거라고. 2번이 더 많은 방법이야. 더 많이 하는 방법. 자, 가보자. 성인이 이제 영재인 애들이 성인 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 순서 알아두세요. 알았죠? There is,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연구가 있어요. 성인들의 연구입니다. 됐나요? 미드는 미들이죠. 그죠? 성인들에 관한 1980년대 중반에 한 연구가 있는데, who, 주격관에서 선행사 어덜츠입니다. 어떤 성인들이냐면, attend. attend는 다니다의 뜻이야. 이거 타동사라는 거 알아둬야 돼. 뒤에 at이나 to 쓰면 자텐다. 알았지? 어디에 다녔던 성인들의 연구. 어디를 다녔냐면, 뉴욕시티. 미국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뉴욕 아니야? 그지? 뉴욕이잖아. 뉴욕 도시에, 야, 하일리는 부사로 베리의 뜻이야. 높게라고 좀 해석하지 마. 알았지? 졸라라고 해석해. 매우다, 매우. 뉴욕 도시에 매우, regarded. 하일리, 부사. regarded, 형용사. Hunter College Elementary School, 명사. 항상 부형명의 순서. 됐어? 근데 regarded라는 단어 좀 체크해야 되겠네. regarded는 ed 붙었어. 이거 pp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분사는 형용사라고 얘기했어. 과거분사 형용사다. 알았냐? regarded는 여기서 간주하다의 뜻이 아니라 존중하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높이 평가받는 이란 뜻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ed야. ing 쓰면 잣대. 됐어? ed야. 뉴욕 도시에 졸라 높이 평가받는 학교 이름 헌터 칼리지. 헌터 대학교의 부속 초등학교. 됐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헌터 칼리지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녔던 성인들에 대한 1980년대 중반의 연구가 있다고요. 됐나요? 성인들 대상으로요, 여기 학교에 졸업한 사람들 찾으러 다닌 거야. 이해됐어? 그럼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야지. 위치 앞에 컴마 있었잖아. 우리 관계대명사의 개수정법이라고 얘기하고 위치는 뭘로 바꿨을 수 있어? 관계대명사의 개수정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래. and, it, and, that, and, this 다 돼. 알았지? 그리고 그것은 선행사가 꽤야. 그 학교는 was founded. 수동태 체크하시고. 니네 find랑 found랑 단어 다른 거 알지? find는 찾다 알다의 뜻이고 found는 설립하다의 뜻이잖아. 그거의 pp형 ed야. founded야. 그 학교는 설립되어진 거니까. 됐어? 1920년대에 설립되어진 학교입니다. as 뭐로서? 훈련장으로서, 훈련소로서. for 누구를 위해? 아메리카, 미국의 미래 지적인 엘리트들을 위해. 미래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훈련소야.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겠어? 기가 막힌 애들만 모아놨다고. 초등학교인데. 됐어? 앤드리고 언니 단지 어드미티드 써있는데 이 어드미티드는 이거 워즈랑 병렬이야. 이거 수동태 아니야.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여? 되냐? 동사의 과거형일 뿐이라고. 되니? 그래서 워즈랑 병렬. 이거 수동태 아닙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학교는 입학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만 입학시켰는데? IQ 155 또는 그 이상. 됐어요? 이런 애들만 입학시켰다고요. 시우야? 눈 떠. 되냐? 왜? 미국의 차세대 엘리트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다 뭐 하는 애들이야? 천재, 영재. 되냐? 신동. 이런 애들만 입학을 시켰다고. 되니? 어법 관련된 거. 아니 해석이 어렵진 않아. 길어도. Yet. 연결어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러나. However. But. Yet. Still까지. Still도 그러나의 뜻이잖아. 여전이란 뜻 말고 그러나의 뜻이 있어. 하지만. The fate. Fate가 주어다. 동사 그래서 was 썼어. 됐어? 운명. Of the Hunter College Child Geniuses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헌터 칼리지에 다닌 아이 천재에 대한 그 운명. 천재들의 운명. 신동들의 운명은 운명이 좋아요. Was not greatness. 훌륭함이 아니었습니다. 야, IQ 155 이상 왔었으면 얘네들 다 나중에 정말 차세대 지도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Not greatness. 위대함, 훌륭함이 아니었습니다. It. Fate 맞는 말이야. 알았지? 지칭적으로 조심해. 운명은 단순히 being okay,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괜찮아. 됐어? being을 왜 썼어? okay, 형용사야. 그래서 being 써야 돼. 동명사 보호자리에 동명사 쓴 거라고. 됐냐? 그래서 being okay, 그냥 단순히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30 years down the road, down the road 수고 외우세요. 알았죠? down the road는 뭐뭐 후에입니다. 됐어? down the road, 뭐뭐 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Hunter graduates, 그 헌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생들은, 복수라서 were all, 모두 were doing, 잘하고 있습니다. Pretty well, 꽤 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꽤 잘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존나게 못 살고 막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좀 의역하면 뭐였다고요? 한 중산층 정도로 잘 살더라. 되냐? 막 못 살고 이런 사람 없고요. 그냥 중산층, 꽤 잘하고 있는 중이었다. And 그리고 were 그리고 그 졸업생들은 reasonably 합리적으로 상당히 꽤 reasonably 상당히 꽤 well adjusted 수성태다 were adjusted 잘 적응되어져 있었고 졸업생들은 and 그리고 happy 행복해했습니다. 됐나요? adjusted 이 형태 받으세요. 수성태입니다. 잘 적응되어진 겁니다. 사람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중산층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됐나요? 근데 greatness는 아니라고요. 위대함은 아니라고. 됐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없고요. 뭐 잘나가는 정치인, 잘나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이렇게 된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가 뒤에 나와. 됐어?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은 had a good job, 좋은 직장 가지고 있습니다. And many, many가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had 받았습니다. Advanced degree입니다. 이거 head PP 아닙니다. 알았죠?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Advanced degree는 고급 학위. 그러니까 학교도 괜찮은 데 나왔어. 석사도 받고 박사도 있고 그렇게 해. 됐어? But 하지만 놀랍게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놀랍게도 none of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 Hunter graduates 그 헌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어느 누구도 became 되지 못했습니다. 뭐가 못했는데? CEO. Of 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회사들의 CEO가 된 놈 하나도 없고 Prominent Politicians. 저명한 정치인이 된 사람도 한 새끼도 없고 Well-known. 잘 알려진 작가가 된 새끼도 하나도 없고 노벨 프라이즈를 탄 새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됐나요? 아니 IQ 155 이상의 최우수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했는데 얘네들 성인 돼서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새끼 한 명도 없더라요. 됐냐? There were no people. 사람 전혀 없습니다. People이 주어니까 were.
who 어떤 사람이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 people 복수라서 뭐야 nationally 전국적으로 were known 수동태 꼭 체크하시고 전국적으로 in their fields 그들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네이버에다가 이름 치면 나오는 사람 없었다고 이해됐어? 평범하게 산 거야 알았죠? 그냥 중산층 야 내 이름 치면 네이버에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와 알았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됐어? 그냥 그거라고 그 다음 데이 그들은 누구 그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들은 were genius kids 천재 어린이였었습니다 but 하지만 그들은 were not 뭐요? genius adults 천재 성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잘나간 새끼 하나도 없다며 그냥 정적으로 유명한 새끼 하나도 없었다고 드니 야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말이 들어간다 이거 문장 끼워넣기 조심해라 알았죠?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실험에 대한 결론 얘기해 주는 거야 뭔데? 천재 어린아이였지만 천재 어른은 안 되더라 드냐? 그 다음 나 봐봐 지금 그래프 흐름 잘 봐야 돼 나 봐 신동으로 사는 게 좋을까 나쁠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신동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실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에 대한 예가 나왔어 됐어?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어렸을 때 천재인 애들이 성인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거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예가 하나 더 나와 그래서 similar pattern 유사한 패턴이 첫 번째 연구 방법 첫 번째 연구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천재였던 애들이 성인일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거요 이 연구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방법이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성인 유명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땠을까? 이거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 요거 계속 이어지긴다고 근데 요거에 실험이 두 개라고요 지금 한 개 끝났고요 여기서 두 번째 실험이라고 이해됐냐? 두 번째 실험 비슷한 패턴이 emerged 등장했습니다 emerge 위에 써놨는데 자동사 좀 체크해 수동태 불가야 잊어먹지마 유사한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전치사 써야 돼 캐나다 온타리오에 언제? 1970년대 됐냐? There was 있었습니다 뭐가?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가 있었어 With 어떤 초등학교냐 뭘 갖고 있는 초등학교냐면 A team 팀을 갖고 있는데 Elite Runners 뛰어난 달리기 선수들의 팀을 갖고 있는 한 초등학교가 있었어 됐어? 달리기 팀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초등학교에서 무슨 부 육상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육상부가 있는데 아이 씨땡이들이 다 잘 뛰는 애들 그냥 뛰어난 팀을 갖고 있었던 거야 At the time 그 당시에 There were 비동사 is 아 존나게 많이 나온 거 알지 지금 그치? 술 조심해 There were 있었는데 15명의 nationally 부사 랭크드 형용사 러너스 명사야 랭크드 1이 조심해 과거 분사 됐냐? 근데 그 육상부가 있었는데 육상부에는 전국적으로 부사 랭크드 랭킹이 드는 상위권에 드는 달리기 선수들이 있었어 몇 명? 15명이요 육상부가 30명이라면 이 중에 15명이 전국 탑 15의 손가락에 들어가는 애들이었다고 이해되냐? 잘하는 애들 많이 있는 거야 알았죠? 후 근데 얘네들 주격관계대명사 러널스가 선행사니까 월 복수니까 뭐 러널스니까 14세이고 14세였었어 그때요 됐나요? 육상부 30명 중에 15명 정도가 전국 탑 15위 아래 드는 애들인데 얘네들 그때 13살 14살이었다고 그럼 우리 뒤에 뭐 나올 거라는 거 알아? 탑 15위 안에 들었던 이 새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거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적어도 여기에서 탑 15위 안에 든다고 그랬으니까 국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다음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막 이런 애들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done PPR 행해진 연구다 10 years later 10년이 지나고 나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단지 한 새끼 from that group 그 그룹에서 단지 한 새끼만이 became 되었습니다 a top runner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몇 살 때? 24살에 됐나요? 어? 그래도 한 새끼라도 있었네 됐냐? 아예 없었던 거 아니잖아 근데 봐봐 아 여기까지 본문 2 읽어보세요 궁금한 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읽어봐 오늘 읽어봐